맞았어? 1차 정말 어땠어? 2차 맞았을 때? 저는 교회 수련회 3박 4일 동안 갔는데 밤을 새요. 일단 3박 4일 동안 근데 집에 와서 소주 3병을 마시고 잠시만요. 수련회 갔다. 아니 그러니까 몸이 안 맞지만 몸이 아픈 걸 기준으로 저 그런 근육통은 생전 처음 느꼈어요. 난 1차 때가 너무 아팠어. 아 진짜요? 그럼 1차 때 아픈 사람이 2차 때 안 아플 수도 있겠다. 아 진짜? 아니 진짜 독감 때보다 더 아픈 거야. 난 독감은 솔직히 무시했었어요. 아 감기 뭐 열 좀 심하게 나고 몸살 감기겠지 했는데 너무 아파서 자면서 끙끙 앓으면서 울면서 울면서 잤거든. 오빠가 다음날 야 너 어제 끙끙 앓던데? 아팠어. 이런 것들이 독감이래. 불안하게 사람들이 다 가지? 우리 마지막이네요. 항상 주인공 마지막. 저희는 지금 연습하러 왔고요. 어? 태웅아! 안녕! 현이야, 너 뭐야? 너 테너야? 예. 아, 빡세겠다. 지금 유키랑 리허설 하러 왔어요. 되게 설레지 않나요? 아니, 빨리 열심히 앞에 부른 척, 빨리. 어디에서 음악적인 그런 느낌을 얻었어요? 프로이드요. 네, 프로이드. 음악하라고! 아! 세종문화회관에서 몇 시 공연이죠? 7시 반인가? 8시 7시 반이죠. 시간도 되게 예. 정신머리를 아직 집에다 놓고 와가지고 코비드 뭐 다문화 과정 뭐 하나 되기 약간 그런 주제로 해서 빛의 울림이라는 와 역시 광화문은 정말 신기한 곳이에요. 적응이 안 돼 항상 와도. 그래서 시청에 내려서 날씨가 너무 좋길래 지금 걸어가고 있어요. 정말 기가 막히게 이뻐요 지금. 와 날씨 너무 좋다. 행복해. 세종문화회관에 도착했어요. 오늘 언니가 쏜다. 여기 녹차라떼 진짜 맛있어요. 오늘 뽀비 언니가 또 불어를 또 잘해가지고 또 불어를 저 봐주기로 했어요. 불어 단기 속성 레슨. 근데 야, 뭐지? 마투스 레스 주르스 이러고. 빈필 와요 이번에?
어 그러네. 11월 14일 날 빈필 온다. 세계적인 교향악단이죠. 오케스트라 빈필하모니. 오 리카르도 무티 지휘자 오셨다. 근데 안 가죠 나는. 공연도 많이 보러 와주시고 클래식 음악 많이 사랑해주세요. 여러분들이 즐기하지 않으면 클래식 음악은 사라집니다요. 우리 대 김기쁨 선배님께서 하사해주신 토스트 맛있는 거 아예 풀스코어를 주셔가지고. 근데 내 발음 틀렸던 건 어떠세요? 아 괜찮아요. 그건 제가 옮기면 되는 거니까. 까르멘 제가 파주시 오페라단이랑 파주시 오페라단이랑 까르멘을 하게 됐어요. 하바네로 부터 가봅시다. 43페이지 딴 딴 딴 딴 라무르레 약간 여 이어 아 리에종 또 오랜만에 말해본다. 리에종 또 이거 볼게요. 아 이뻐요. 이렇게 이뻐 이뻐 이뻐. 얼굴 겁나 작아 보여요. 그쵸 저 얼굴 너무 작은데요. 오늘 이러고 불러야겠다. 약간 해드리 들어간다. 언니 재밌는 얘기 해주세요. 최근에 네. 연습을 갔는데 네. 이제 어떤 모르는 여자분이 옆에 계셨어. 네. 근데 이제 그분이 마스크를 이렇게 쓱 내리시더니 재채기를 켜보시는 거야. 그리고 마스크를 쓰시더라고. 아 이거는 애취하고 근데 보통 마스크 쓰는 이유가 그런 침 안 튀기려고 그런데 네. 굉장히 당황스럽더라고. 도레아돌 도레아돌 송정병의 송송송송통 송송병 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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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송바통. 어 그거 같아. 송정병의 송송송송통 중국어 아니지? 어 안녕하세요. 그쪽이에요. 여기 백스테이지. 에서 두 명이 일단 백신맨이에요. 아무도 신고 못해 우리. 뿌이. 전 세계 유튜브 송출된다는 얘기를 듣고 급하게 공부하는 기쁨 언니. 입이 조물조물. 이분도 갑자기 마스크 벗는다는 솔씨게 기겁하며. 원래 봤지. 그냥 전에 아까부터 보고 있었는데. 아무도 코스. 아무도 봤대. 그 와중에. 언니 괜찮아요. 모자이크 해드릴게요 제가요. 모자이크, 아니, 모자이크나 스티커 붙여줄게요. 급하게 벼락치기 하네. 순댓국 배부르게 먹고 다시 저희는 대기실로 가기 위해서 나왔는데 세종문화회관 너무 예쁘지 않아요 지금? 아 너무 예쁘다. 안 흘리고 잘 먹었다. 그니까요. 흰... 자 순댓국에 흔들어. 진짜 안 묻히고 잘 먹었다 이러고 바로 묻었네. 언니 저거 없죠? 언니 자 오늘 이런 공연을 합니다용. 제 코비드19에 지친 세계인을 위한 다문화 라이브 콘서트. 지금 뭐 하는 거예요? 지금 갑자기 공부 왜 해요? 내가 뭐가 되게 나처럼 외웠어야지. 원래 프로는 직전까지 보는 마치 이 부분은 처음 듣는 것처럼 낯선데. 여기 세종문화회관 보면 아티스트 라운지가 있거든요. 예술가들과 예술을 만드는 구성원들의 이제 공간인데 여기 아주 너무 잘 돼 있어요. 그리고 여기 마사지기도 있고
저 이렇게 찍는 모습을 옆에 언니들이 진짜 웃기다 그러는데 nope. 안 웃겨요 저는. 제 순서 기다리고 있고요. 1부 하고 인터미션 하고 2부 이제 맥주 선생님 하고 계세요. 너무 고생하셨어요. 수고하셨습니다. 애기 하느라. 고생하셨습니다. 물에 철수하네요, 바로. 안녕! 우리 다음에 또 봐요, 여기서. 끝! 두둥! 두둥!